암흑물질은 1133년 스위스의 천체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에 의해 처음으로 그 개념이 어렴풋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은하들의 실제 공전 속도가 수학적으로 계산한 것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알아냈고 관측되지는 않지만 질량을 가진 미지의 물질이 은하를 구성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후 그의 발견과 비슷한 현상이 잇따라 관찰되었고 과학계는 여러 연구를 통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암흑물질이 이 우주에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암흑물질은 천체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은하의 분포나 중력렌즈 효과 등을 통해 오늘날 그 모습이 간접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보면 암흑물질은 우주의 26.8%를 차지하며 일반 물질을 다 합한 것보다 5배 이상 더 많습니다. 암흑물질의 정체는 지금까지 오리무중으로 전세계 과학자들이 매달려 연구 중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은 여러 암흑물질 후보 중에서도 윈프를 찾고 있습니다. 윈프는 가상의 입자로 약한 상호작용을 하는 무거운 입자를 의미하는데 암흑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우주의 4대 힘 중 약한 상호작용과 중력만 작용하는 것이어서 윈프는 암흑물질의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약하게 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윈프, WIMP,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s는 천체 물리학에서 암흑물질의 정체라고 지목되는 가설상의 입자입니다. 이 입자들은 약한 핵력과 중력을 주고받으며 서로 상호작용합니다. 윈프는 액시온과 비활성 중성미자와 함께 암흑물질이 될 수 있는 주요 후보 물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윈프를 비롯한 액시온과 비활성 중성미자 등 후보 물질은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 이탈리아 그랑사소 국립연구소가 윈프의 신호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어떤 연구그룹도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 연구팀은 이탈리아 실험 사례처럼 지하실험실에서 순수한 아이오디나 나트륨 결정을 이용한 검출기를 활용합니다. 연구팀은 지구로 날아온 암흑물질과 검출기의 원자핵이 충돌하여 윈프를 포착하는 아주 희귀한 순간을 잡아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주의 신비를 담은 중성미자 연구입니다. 예미랩에서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이 수행하는 또 다른 중요한 연구는 중성미자의 질량 등 성질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현대물리학은 표준 모형을 설정하고 우주가 쿼크, 랩톤 등 페르미온과 보손이라는 기본 입자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 중 랩톤에 속하는 중성미자는 질량이 아주 작고 정기적으로 중성인 입자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성미자에 전자중성미자, 뮤원중성미자, 그리고 타우중성미자 등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성미자의 정확한 질량과 기존에 알려진 세 종류 외에 비활성 중성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또 중성미자와 물리적 성질이 같지만 전하가 다른 반중성미자가 존재하는지 또는 반중성미자가 없는 마요라나 페르미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단의 아모레팀은 바로 이 마요라나 페르미온을 찾는 것이 숙원입니다. 마요라나 페르미온은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마요라나가 1937년 발표한 입자로 입자이면서도 동시에 반입자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요라나는 마요라나 페르미온이 중성미자일 것으로 예측했는데 발표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측된 적은 없습니다. 실험단은 마요라나 페르미온 관측을 위해 몰디브덴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중성미자가 방출되지 않는 이중 베타 붕괴 현상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중 베타 붕괴란 말 그대로 베타 붕괴가 두 번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베타 붕괴는 동위원소가 붕괴하는 방법의 하나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거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붕괴를 말합니다. 불안정 동위원소에서 이중 베타 붕괴가 발생하면 중성자 두 개, 양전자 두 개, 그리고 중성미자 두 개가 나옵니다. 이때 중성미자인 동시에 반중성미자인 마요라나 페르미온이 있다면 이중 베타 붕괴 과정에서 중성미자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모레팀은 이중 베타 붕괴의 반감기가 가장 짧은 몰디브덴 100을 실험 재료로 선택하여 검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몰디브덴 100 원자는 검출 가능성이 상당히 낮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힉스 보존 입자를 발견한 경우처럼 과학사에 한 획을 긋는 발견이 되리라는 것이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명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잡음을 피하려고 깊은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이해했다면 왜 예미랩이 그렇게 깊은 지하에 건설되어야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암흑물질 검출이나 중성미자가 방출되지 않는 이중베타 붕괴 현상은 매우 희귀한 현상으로 인류가 아직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두 실험에서 포착하려는 신호는 지극히 미미하고 희귀하므로 우주선 등 배경 잡음을 실험 환경에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에너지 입자 뮤온은 우주 방사선이 대기에 부딪힐 때 만들어지는데 검출기에 가짜 신호를 유발합니다. 뮤온 등과 우주에서 끊임없이 지구로 내려오는 매우 높은 에너지의 입자선인 우주선은 물질을 통과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세계의 과학자들은 가능한 지하 깊은 곳으로 내려가 검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지하 1000m에 설치된 예미랩의 경우 미온은 지표면과 비교해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공간이라고 기초과학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여러 과학시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심도 지하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서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은 수많은 연구가 나왔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샌퍼드 지하연구시설, 캐나다 서드베리 중성미자 관측소, 그리고 일본의 슈퍼 가미오칸테에서 나온 노벨 물리학상 메달은 총 6개에 달합니다. 중국도 지하 2400m에 진핑 지하 실험실을 건설하여 세계 최대 심도의 연구실을 꾸려 최신 물리학 연구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측된 가장 먼 은하보다 약 5천만 년 이상 앞서 존재하는 초기 은하가 새로 발견되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토마소 트레우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이용하여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진 뒤 3억 5천만 년밖에 안 된 곳에서 은하 GLASS-Z12를 관측하였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지난 22년 7월 제임스 웹 망원경이 공식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하고 며칠 만에 은하단 아벨 2744 가장자리에서 빅뱅 이후 약 4억 5천만 년 된 곳의 은하와 함께 GLASS-Z12를 찾아냈습니다. 이 은하들은 아벨 2744 은하단에 포함되지 않고 수십억 광년 더 뒤에 존재합니다. 은하와의 거리는 제임스 웹 망원경이 포착한 적외선 색깔을 토대로 한 것이어서 분간 측정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가장 먼 은하의 주인이 바뀔 것으로 연구팀은 자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빅뱅 이후 4억 년이 지난 곳에서 지난 2016년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견한 GNZ11이 가장 먼 은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전에도 138억 년 전에 근접한 은하가 발견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일부는 초기 은하처럼 보이는 후대 은하로 밝혀지는 등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레우 교수는 그러나 GLASS-Z12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증거는 더할 나위 없이 확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샌타크루즈 캘리포니아 대학의 가스 윌링워스 교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것을 찾아냈다면서 이 은하들이 존재하려면 빅뱅 뒤 1억 년 만에 형성되기 시작했어야 하는데 누구도 우주 암흑시대가 이렇게 일찍 끝났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주 암흑시대란 빛 한 점 없이 가스와 암흑물질로만 구성된 시기를 지칭합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발견된 두 은하가 아주 밝아서 나중에 형성된 다른 은하처럼 질량이 낮은 별이 많이 모여 은하의 질량을 크게 만들었거나 이보다 수는 훨씬 적지만 아주 밝고 뜨거운 제3그룹 항성을 가진 낮은 질량의 은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3그룹 항성은 나중에 별의 핵융합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금속 등 무거운 원소가 출현하기 전 원시수소와 헬륨으로만 구성된 1세대 별로 아직 관측되지 않고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프로젝트 과학자 제인 릭비는 초기 은하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관측할 수 있는 한계 바로 바깥에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연구할 은하들이 많다는 것은 행복한 놀라움이라고 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적외선 영역에서 별이 태동하는 우주 혼돈의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황소 자리의 검은 구름 L1527에서 원지성이 모래시계 모양으로 빛을 뿜어내는 적외선 이미지를 포착하여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원시성이란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이 중력으로 수축되면서 새롭게 태어나는 별을 말합니다. 이 원시성은 모래시계 형상 중앙의 잘록한 목 부분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중앙을 가로지르는 검은 선으로 표시된 원시 행성계 원반 위아래로 빛을 뿜어내며 제임스 웹 망원경의 근적외선 카메라 이미지에서 주변의 가스와 먼지 내에 형성된 공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이란 아예 은하가 없거나 극소수로 구성된 아주 거대한 빈 공간을 말합니다. 이 공동은 원시성에서 분출하는 물질이 주변 물질과 충돌하며 만들어낸 것입니다.
청색과 오렌지색 구름은 이런 공동을 드러내는데 제인스웹 망원경과 구름 사이 먼지층이 얇을수록 청색을 띠고 두꺼울수록 청색이 삐져나오지 못해서 오렌지색을 띈다고 나사는 설명했습니다. 제인스웹 망원경이 포착한 이미지는 원지성이 물질을 뿜어내면서 충격을 받는 수소분자의 가는 선도 드러냈는데 이런 충격파는 다른 별의 형성을 억제하며 주변 물질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1527의 원시성은 형성된 지 10만 년밖에 안 된 가장 초기 단계의 별인 클래스 제로급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직 어두운 먼지와 가스구름에 쌓여있는 이런 별들은 항성의 핵심 조건인 수소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 형성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등 완전한 별이 되려면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합니다. 항성의 모양도 대체로 공모양이지만 불안정한 상태이며 태양 질량의 20에서 40%밖에 안 되는 작고 뜨거운 가스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변의 질량을 계속 흡수하면 안정된 핵융합을 할 수 있는 단계에 가까워져 L1527의 원시성과 비슷하게 됩니다. 원지성 주변의 밀도 높은 먼지와 가스는 중앙으로 빨려들면서 강착 원반을 구성하고 이는 원지성이 완전한 별로 성장할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하게 됩니다. 원지성이 물질을 흡수하면 코어의 온도가 오르고 궁극에는 핵융합의 문턱을 넘어 진짜 별이 됩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이미지에서 모래시계 목에 검은 띠로 포착된 원반의 크기는 태양계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밀도를 고려할 때 이 정도로 물질이 축적되어 행성 형성이 시작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L1527 이미지는 태양과 태양계 초기의 상황을 알려주는 창을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차세대 망원경으로 주목받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약 700광년 떨어져 있는 토성급 외계 행성에 대기해서 지금까지 어떤 망원경도 포착하지 못한 분자의 존재와 광화학과는까지 처음으로 밝혀내며 다시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태양과 비슷한 항성을 가까이서 도는 거대 가스 행성인 WASP-39b의 대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WASP-39b는 지난 2011년 항성 앞을 지나면서 별빛이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이 지상 망원경에 포착되어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허블 우주 망원경 등이 동원되어 대기를 구성하는 개별 원자 등이 일부 밝혀지기는 했으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처럼 원자가 결합한 분자나 광화학 반응까지 포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앞서 지난 22년 7월 본격적인 과학 관측을 시작하면서 WASP-39b의 대기에서 이산화탄소의 존재를 처음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뜨거운 토성으로 분류되는 WASP-39b가 나흘에 한 번 꼴로 항성 앞을 지날 때 대기를 통과한 별빛을 적외선 분광기 등을 활용하여 대기 성분을 파악했습니다. 대기를 구성하는 성분마다 지문처럼 흡수하는 색이 다른데 이를 활용한 것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처음으로 포착한 대기 성분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산화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산화황은 항성에서 쏟아내는 고에너지 빛이 촉발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데 지구에서는 상층 대기의 오존층이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천문학자 다이애나 파월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놀랍게도 이산화황이 포착된 것은 뜨거운 토성의 기후도 광화학 반응이 결정짓는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면서 지구 기후 역시 광화학 반응으로 결정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앞서 다른 망원경을 통해 확인된 소듐과 칼륨 그리고 수증기 등도 확인했으며 지금까지 포착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물의 흔적도 찾아냈습니다. 망원경은 또 이산화황의 존재를 이전에 관측된 것보다 두 배나 더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산화탄소도 포착했지만 메탄과 황화수소 존재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대기 중에 존재한다고 해도 낮은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WASP-39b는 태양과 수성 거리의 8분의 1밖에 안 되는 곳에서 항성을 돌고 있어서 온도가 섭씨 871도에 달하고 강한 방사선에 노출되어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행성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WASP-39b는 질량은 토성과 비슷하지만 크기는 목성에 견줄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관측 결과는 트라피스트 1 행성계의 암석형 행성처럼 과학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비교적 작은 행성에서도 대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천체물리학자 한나 웨이크포드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예상은 했지만 그럴이라고 여겨졌던 것보다 더 정확하고 다양하며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터우리는 지구로부터 약 4.2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지구와 비슷한 암석형 외계 행성이 두 개 발견되고 그중 프록시마 센타우리 B 행성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에 있어서 기대를 모아왔습니다. 그러나 우주기상 여건상 이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작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온도가 낮고 크기가 작은 적색 외성이어서 서식 가능 영역이 태양계 내 수성보다도 훨씬 더 별과 가깝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행성이 돌발적으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항성 플레어의 위험한 이온 방사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는 호주 시드니 대학 타라 모피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36개의 접시 안테나로 구성된 전파 망원경인 호주 스퀘어 킬로미터 어레이 패스파인더와 광학 망원경 등으로 프록시마 센터우리를 관측하여 얻은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태양이 아닌 다른 항성에서의 플레어 현상과 전파 폭발의 밀접한 관계를 처음으로 분명하게 보여줬으며 이는 멀리 있는 별의 전파 신호를 이용하여 우주 기상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시드니 천문학연구소 연구원 앤드루 지크는 우리가 관측한 항성 플레어와 수신된 전파 신호가 연관되지 않았을 확률은 12만 8천분의 1도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는 우리 은하에서 가장 흔한 별인 적색 외성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달리 생명체를 찾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같은 애명 적색 외성이 우리 은하 속 별의 약 70%를 차지하는데 이런 별에서는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 안에 지구와 비슷한 암석형 행성이 있다고 해도 항성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도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을 통해 고에너지를 가진 이온 입자를 방출하지만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이 상대적으로 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지구는 강력한 자기장까지 보호막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우리 은하 내 태양과 비슷한 항성 중 절반가량이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지만 이런 항성은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연구팀은 프록시마 센타우리 주변 행성들이 대기가 파괴되어서 강한 X선과 자외선 복사에 노출됐을 수 있지만 행성을 보호해줄 자기장이 존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크 연구원은 지금까지 약 5천여 개의 외계 행성이 발견되었지만 자기장이 관측된 적은 없었다면서 설사 자기장이 있다고 해도 애명 외성에 근접한 생명체 서식 가능 영역을 고려하면 보호막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하 중심에 있는 초대질량 블랙홀 중 활동성을 보이는 것은 강력한 중력으로 주변 물질을 빨아들여 강착 원반을 형성하고 원반과 수직 방향으로 입자를 뿜어내며 제트를 형성하여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제트 내 고에너지 입자가 어떻게 가속되어 밝게 빛나는지는 지난 40년간 미스테리였는데 지난해 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이탈리아 우주국과 공동 제작하여 적도 600km 상공 궤도에 배치한 X선 편강 측정 이미지 탐사선을 통해 베일을 벗게 되었습니다. 연구팀은 지구로부터 약 4억 5,700만 광년 떨어진 헤르쿨레스 자리에 있는 마르카리안 501 은하의 블레이저를 관측했습니다. 마르카리안 501은 중앙에 자리 잡은 초대질량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의 10억 배로 우리 은하의 초대질량 블랙홀인 궁수자리 A별의 200배에 달하는 대형 타운 은하입니다. X선 편강 측정 이미지 탐사선은 X선 편강을 측정할 수 있는 첫 우주망원경으로 연구팀은 이를 통해 X선 빛의 전기장 방향 등 이전에는 얻을 수 없던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2년 3월 X선 편광 측정 이미지 탐사선으로 마르카리안 501의 블레이저를 두 차례 관측하면서 지상과 우주의 전파 및 광학, 적외선 망원경 등도 동원하여 다른 빛 파장 정보도 함께 수집하여 비교했습니다. 블레이저의 다른 빛 파장 편광 관측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입자 가속원에 근접한 곳에서 방출되는 X선 편광을 관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스턴대학 천체물리학자 에런 마셰로 박사는 이와 관련하여 전파와 적외선, 광학평광의 액선 평광까지 더한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과정을 통해 액선 빛이 가시광이나 전파보다 더 편광화되어 있지만 편광의 방향은 모든 빛 파장에서 동일하고 Z방향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런 모델과 비교를 통해 충격파가 입자를 가속하는 시나리오와 가장 부합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이런 충격파는 초음속 제트기가 대기에서 음속을 돌파할 때 폭발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물체가 주변 물질의 음속보다 빠르게 움직일 때 형성되는데 블레이자에서는 빛의 속도에 가깝게 고속으로 내뿜어지는 고에너지 입자가 주변의 느린 구름과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충격파가 자기장을 만들고 이는 거대한 입자 가속기 역할을 하여 전자를 새로운 방향으로 가속하며 액선 빛을 방출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리오다키스 박사는 우리가 규명한 것은 40년 된 미스터리라면서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갖게 되고 맞추어진 그림은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약 110억 년 전에 태양의 500배에 달하는 적색 초거성이 초신성으로 폭발하던 세 개의 장면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한 장의 이미지에 함께 담겼습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5분의 1이 채 안 지난 시점에서 초신성이 이렇게 자세히 잡힌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네소타 대학 패트릭 켈리 부교수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하여 포착하기 어려운 초기 우주의 초신성을 찾아냈습니다.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폭발하며 일시적으로 매우 밝게 빛나는 초신성은 짧게는 몇 시간, 길어도 불과 며칠 만에 사라지기 때문에 가까이서도 포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은하단 아벨 370을 중력 렌즈를 활용하여 110억 광년 밖 초신성을 찾아냈습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처음 예측한 것으로 무거운 질량을 가진 천체로 인하여 배경빛이 굴절되며 마치 렌즈를 통과해 오는 것처럼 확대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빛이 굴절되면서 초신성 폭발 당일과 이틀째 그리고 여드레째 이미지가 지구에 도착하는 시간이 같아져서 허블 우주망원경에 동시에 잡혔습니다. 이런 현상은 초신성의 빛이 거쳐온 거리의 차이와 중력으로 인한 시간과 공간 왜곡 등으로 빛이 은하단을 통과하는 경로가 다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또 초신성 빛의 급속한 변화도 포착했는데 이는 초신성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빛의 색이 푸를수록 더 고온을 띠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는데 초기에는 푸르게 포착되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서 더 붉게 나타났습니다. 켈리 부교수는 세 개의 이미지에서 서로 다른 색을 볼 수 있다면서 대응별이 핵이 붕괴하며 충격을 만들고 가열되었다가 한 주 만에 식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력 렌즈는 자연 확대경과 같은 역할을 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의 성능을 8배나 높였다면서 여러 날에 걸쳐 펼쳐진 상황을 세 개의 이미지로 한 장에 담아냄으로써 초신성 과정을 다시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초신성의 광도와 냉각률 등을 토대로 이 항성이 태양의 500배에 달하는 적색 초거성이라는 점을 추론해냈는데 초기 우주에서 죽어가는 별의 크기를 측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허블 우주망원경 관측 자료에서 초신성을 찾아냈는데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더 깊이 더 멀리 관측할 수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관측 시간을 확보하여 더 먼 곳의 초신성을 관측할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초기 우주의 초신성 목록을 만드는 데 기여해 수십억 년 전에 존재했던 항성이 가까이 있는 우주와 얼마나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핵이 붕괴하는 초신성은 대응별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포착한 초신성의 수는 초기 우주에서 얼마나 많은 대응별이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먼지를 쪼개는 새로운 원리인 복사회전 영향에 따른 파괴 현상을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했습니다. 별 생성과 소멸에 얽힌 비밀은 인류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천문학자에게 그 수수께끼의 잠금장치를 풀 힌트를 던져주고 있는데 우주먼지가 그 열쇠 중 하나입니다. 우주먼지는 우주에 분포되어 있는 1mm 크기 이하의 작은 입자를 통칭합니다.
우주먼지는 별과 행성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산화탄소, 물, 그리고 유기분자 등이 우주먼지 표면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항성풍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주먼지에 대한 관찰 결과 중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초신성이나 무겁고 밝은 별 등 강력한 광원 주변에는 유독 수십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먼지 알갱이가 이보다 큰 알갱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양성자 때림과 파쇄, 그리고 승화 같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진은 1A형 초신성 초기 단계 관측을 통해 강한 광원 근처에 놓인 우주먼지가 그 빛의 압력을 받아 빠르게 회전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바람개비가 돌듯 1초당 10억 바퀴에 이를 정도로 움직이는데 그 회전 원심력이 먼지의 최대 인장 강도, 즉 부서지지 않는 힘을 넘어서면 먼지는 쪼개집니다. 이 메커니즘을 초신성과 무겁고 젊은 별, 그리고 킬러노바 주변에 존재하는 먼지에 적용하면 다양한 천문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습니다. 연구진은 아울러 먼지가 부서지는 영역이 킬러노바나 초신성 주변 반경 수광년 정도 범위에서 생기는 것을 밝혔습니다. 밝고 무거운 별이 1천여 개 모여있는 별탄성 영역에서는 먼지가 부서지는 영역이 반경 수십 광년 범위까지 넓어진다고 연구진은 덧붙였습니다. 연구를 이끈 TM황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는 먼지가 강한 광원 근처에 위치한다면 작게 쪼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계의 기존 주장과는 다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에드워드 퍼셀이 1979년 발표한 논문에서 우주먼지는 원심력에 의해 쪼개질 수 없다고 판단한 것과 상이하다는 뜻입니다. 연구팀은 작은 먼지는 짧은 파장의 빛을 더 잘 흡수하고 산란하는 만큼 그 양과 내부 분포가 초신성이나 최초 은하 밝기에 영향을 준다면서 초신성을 이용한 우주 크기와 나이 측정에 이번 연구를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86년 발사된 직후 폭발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 잔해가 플로리다 인근 버뮤다 삼각지대 바다에서 모래에 파묻힌 채 발견되었습니다. 챌린저호 잔해는 약 4.5 곱하기 4.5m 크기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는 가장 큰 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모래에 덮여있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잔해는 히스토리 채널의 잠수부들이 지난 22년 3월 처음 발견했으며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케네디 우주센터는 비디오를 통해 챌린저호 잔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잔해에는 마찰열을 차단해주는 직사각형 형태의 타일이 붙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체의 배 부위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히스토리 채널 측은 버뮤다 삼각지대 저주의 물속으로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1945년 12월 5일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국 해군 비행기 잔해를 찾던 과정에서 챌린저호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챌린저호는 1986년 1월 28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으나 추운 날씨로 인하여 외부 연료 탱크를 밀폐해주는 오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 73초 만에 화염에 휩싸이며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 중에 선발된 교사 크리스타 맥컬리프를 비롯하여 승무원 7명이 모두 사망하며 최악의 우주 발사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사용되지 않는 폐미사일 저장고에 묻혔으며 동체 왼쪽 패널 일부만 케네디 우주센터 방문자 시설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3년 지구 귀환 과정에서 폭발한 컬럼비아호 잔해는 38%만 회수된 상태입니다. 빌 넬슨 국장은 이번 잔해 발견은 다시 한번 희생된 개척자 7명의 유지를 고양하며 이 비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다면서 챌린저호 참사로 희생된 우주비행사와 가족들의 유지를 받들 수 있는 추가적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붉은 행성 화성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때 이용될 팽창식 열방패 기술이 지구 대기권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지구적에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가 22년 11월 10일 오전 1시 49분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아틀라스 5 로켓에 실려 발사된 뒤 고열을 건디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는 화성은 물론 금성이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 등의 유인 우주선이나 로버를 보낼 때
또는 다른 천체에서 수집한 대형 화물을 지구로 가져올 때 대기의 마찰열로부터 보호하고 감속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팽창식 열방패 기술을 시연하기 위해 발사되었습니다. 현재의 열방패는 로켓의 너비에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너비 1.2m, 높이 46cm 원통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팽창식 열방패가 만들어졌습니다. 팽창하면 찻잔 받침 모양이 되는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는 지름이 약 6m로 초고열을 막아주고 우주선을 감속하는 기능도 합니다.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는 아틀라스 5 로켓에 함께 실린 극지 위성 JPSS-2의 궤도 배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위성 분리가 이루어지고 1시간 뒤에야 전원을 켰습니다. 로켓은 지구 재진입 궤도로 방향을 잡기 위해 두 차례 더 엔진을 짧게 가동했으며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는 질소 가스를 주입하여 버섯 모양으로 팽창한 뒤 로켓에서 떨어져 나와 대기권 진입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에 설치된 센서와 카메라를 통해 감속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고열을 견딜 수 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의 팽창식 구조는 시속 28,800km와 섭씨 1,648도를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섬유로 만들어졌는데 이번 시연을 통해 극한 시험을 치렀습니다.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는 발사 2시간여 만에 하와이 연안에서 약 800km 떨어진 바다에 떨어졌으며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박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측정한 자료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백업본을 지구 적외도 비행시험 팽창 감속기 밖으로 발사했는데 이 자료도 함께 수거되었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보유한 최강 로켓 팰컨 헤비가 22년 11월 1일 미국 우주군의 비밀 위성을 싣고 3년 만에 날아올랐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날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군 위성 2기를 탑재한 팰컨 헤비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팰컨 헤비는 USSF-44로 명명된 우주군 비밀 임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이번 임무가 우주에서의 물체 추적 등과 관련한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면서 자세한 추가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주군의 기밀 유지 요청에 따라 로켓 발사 이후 실시간 방송을 페이로드, 즉 로켓 탑재물 분리에 앞서서 중단했습니다. 대형 로켓인 팰컨 헤비 발사는 2019년 6월 이후 3년여 만이고 스페이스X가 이 로켓을 상업적 용도로 발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팰컨 헤비는 현재 스페이스X가 운용하는 최강 로켓이며 이 로켓은 약 500만 파운드 추진력을 통하여 우주 궤도로 최대 64톤의 탑재물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로켓을 유료로 사용하는 고객은 미국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나사로 향후 몇 년 동안 약 12차례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이 로켓을 활용하여 달 궤도를 도는 미래의 우주 정거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팰컨 헤비를 발사한 뒤 센터 부스터를 제외한 두 개의 사이드 부스터가 지상에 다시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팰컨 헤비는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과 마찬가지로 부스터를 다시 회수하여 사용하는 재활용 로켓입니다. 미국의 아르테미스-1 로켓이 22년 11월 16일 달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반세기 만에 달 복귀를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탑재한 대형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은 이날 오전 1시 48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39B 발사장에서 밤하늘에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로 날아올랐습니다. 아폴로 임무를 수행한 세턴5 이후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개발된 우주 발사 시스템은 발사 2분 12초 뒤 양옆에 고체 로켓 부스터를 시작으로 오리온을 감싼 페어링, 비상탈출 시스템, 로켓의 1단 본체인 코어 스테이지 등을 차례대로 분리하며 지구 적외도로 상승했습니다. 오리온 캡슐은 발사 30분 만에 태양광 패널을 성공적으로 펼쳤으며 발사 약 90분 뒤에는 상단 로켓이 지구 중력 바뀐 달 전위 궤도에 진입하며 오리온을 달로 가는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주 발사 시스템은 기술적 결함으로 중단된 1, 2차 카운트다운을 딛고 세 번째 카운트다운에서 발사되었는데 허리케인 영향으로 발사 일정이 취소되거나 연기된 것까지 고려하면 5번 시도 만에 발사에 성공한 셈이 되었습니다.
우주발사 시스템은 약 284만 리터의 초저온 액화 수소와 산소를 연료 탱크에 채우는 과정에서 발사 3시간여를 앞두고 수소 누출이 확인되어 한때 연료 주입이 중단되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코어 스테이지에 수소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고 자연 감소되는 분량을 보충하는 이동식 발사대 쪽 밸브에서 수소가 간헐적으로 누출되었는데 비상대응팀이 출동하여 밸브 주변의 너트를 조이는 등 긴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로켓의 궤적을 추적할 연방우주군 레이더가 고장나 급히 수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발사 책임자인 찰리 블랙엘 톰슨은 이번 발사는 아폴로 시대 이후에 태어난 아르테미스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면서 우리 발사팀은 모두 미국을 달과 화성에 복귀시키는 첫 걸음인 아르테미스 첫 발사라는 믿을 수 없이 특별한 임무에 참여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달 전위 궤도에 오른 오리온 캡슐은 자동 항법 장치를 이용하여 달을 향해 비행하며 발사 엿새째인 21일 달에 약 100km까지 접근합니다. 이때 달의 중력을 이용하여 달의 뒷면에서 6만 4천 킬로미터까지 더 나아가며 달의 자전거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원거리 역행 궤도를 비행한 뒤 다음 달 11일 샌디에고 연안의 태평양에 입수하는 것으로 25일 11시간 36분에 걸친 무인 비행을 마치게 됩니다. 오리온은 이번 비행에서 아폴로 13호가 세운 기록을 깨고 지구에서 약 45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비행하는 유인 우주선 심우주 원거리 비행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우주발사 시스템과 오리온은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달의 우주비행사를 착륙시키려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주력 로켓과 우주선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번이 합을 맞춘 첫 우주비행입니다. 총 길이 98.1m로 세턴 5보다 짧지만 최대 추력은 3,991톤으로 15% 더 향상된 우주발사 시스템은 이번 발사를 통해 우주발사체로서 성능을 입증하며 기술적 문제로 두 차례나 발사가 중단되며 제기된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아폴로 시대의 세턴 5 이후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개발한 우주발사 시스템은 1단 로켓 본체인 코어 스테이지와 2단 로켓 ICPS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왕복선에 사용되던 RS-25 엔진 4개를 이용합니다. 코어 스테이지 양옆으로는 고체 로켓 부스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시 극저온 추진 스테이지 ICPS는 Interim Cryogenic Propulsion Stage의 이니셜입니다. 우주발사 시스템은 지난 8월 29일 1차 발사 시도 때는 RS-25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으로 9월 3일 이어진 2차 발사 시도 때는 수소 연료 누출 등의 문제로 카운트다운이 중단되며 발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9월 27일 3차 발사 시도를 할 예정이었으나 허리케인 이언 북상으로 취소되고 조립동으로 옮겨졌으며 지난 4일 다시 발사장으로 나와 14일 발사를 준비했으나 열대성 폭풍 니콜이 1등급 허리케인으로 강화하면서 이날로 발사 일정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우주발사 시스템의 상단 로켓인 ICPS는 오리온과 분리된 후에도 심우주에서 태양빛을 이용한 우주비행 기술인 솔라세일을 비롯한 과학기술과 시술 시연을 할 10대의 큐브셋 위성을 배치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 지구 저궤도 비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우주비행인 오리온 캡슐에는 우주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탑승하여 5,600개에 달하는 각종 센서로 심우주 비행 과정과 지구 대기권 진입과 입수 등의 상황과 우주 방사능 영향 등을 기록합니다. 이 자료들은 2024년에 우주비행사를 태우고 진행될 아르테미스 2 비행에 활용됩니다. 오리온은 우주비행사가 탑승하는 크루 모듈과 추진력과 산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모듈로 구성하는데 음속의 32배인 시속 39,400km로 2,760도씨의 고열을 견디며 대기권에 진입하기 전 서비스 모듈을 떼어내고 크루 모듈만 대기권에 통과하여 낙하산을 타고 입수하게 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 로마 신화에서는 아폴로의 쌍둥이 남매이자 달의 여신 이름을 따지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이르면 2025년에 아르테미스 3 미션을 통해 인류 최초의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를 달 남극에 착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를 통해 이벤트성 우주 탐사에 그치지 않고 달 상주 기지와 달 궤도 우주 정거장 건설 등을 통해 달 자원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심우주 탐사 기술을 발전시켜 화성 유인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한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면 지구 저궤도의 우주정거장을 넘어 달과 화성 등으로 인류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진정한 의미의 우주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아르테미스 1 미션에는 우주발사 시스템과 오리온 설계와 제작, 지상시설 비용 등을 모두 합하여 적어도 370억 달러, 우리 돈 48조 9,470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2025년까지 비용이 930억 달러, 우리 돈 12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이런 천문학적 비용에도 달 착륙선을 개발할 스페이스X나 우주발사 시스템과 오리온을 각각 개발한 보잉과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아폴로 계획과는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20여 개국이 참여한 아르테미스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우주개발 효과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한 최강 로켓 우주 발사 시스템이 유인 캡슐 오리온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고 달 복귀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첫 단축격인 이번 비행은 우주비행사 대신 마네킹이 타고 있지만 앞으로 유인 비행과 달 착륙을 넘어 화성까지 이어지며 심우주 유인 탐사의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따라서 1972년 아폴로 17호를 끝으로 중단된 달 탐사를 넘어 새로운 심우주 유인 탐사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과 옛 소련이 벌였던 우주 경쟁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바뀌며 진영 간 경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참여도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폴로 계획이 인류의 달 착륙 자체에 목표를 두었다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을 넘어 화성까지 도달하는 심우주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르테미스 1 미션의 가장 큰 목표는 앞으로 전개될 심우주 유인 탐사를 수행할 두 축인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과 오리온 우주선의 성능 점검에 있습니다. 아폴로 미션을 수행한 세턴 5 이후 가장 강력한 로켓으로 개발한 우주발사 시스템은 약 400만 킬로그램의 발사 추력을 갖고 있습니다. 유선형인 세턴 5 로켓과는 달리 우주 발사 시스템은 우주 왕복선처럼 1단 로켓인 코어 스테이지 양옆에 한 쌍의 고체 로켓 부스터를 달아 추력을 높였습니다. 이번 무인 비행부터 달에 착륙하는 아르테미스 3까지 이용될 우주 발사 시스템은 블록 1 모델로 27톤까지 달로 실어나를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블록 1보다 약간 더 성능을 높인 블록 1B 모델을 이용한 뒤 블록 2 모델로 전환하는데 추력이 920만 파운드로 더 강력해져 달까지 46톤의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우주 발사체만큼 중요한 우주선인 오리온은 2014년 지구 궤도를 4시간에 걸쳐 돈 뒤 귀환하는 약식 시험 비행을 마쳤으나 우주 발사 시스템에 탑재되어 본격적인 우주 비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사는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달 상주를 염두에 두고 우주비행사가 달 표면에 머물며 과학탐사 활동을 벌이는 기간을 아폴로 때의 사흘에서 엿새로 늘릴 계획입니다. 나사는 아르테미스 3 이후에도 매년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여 달 상주기지와 달 주변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달의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자원개발 주도권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 유인 탐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진기지로 활용해 나간다는 장기적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옛 소련과 자존심을 걸고 버린 우주 경쟁 끝에 결국 인류 최초로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켰으며 이후에도 달에 우주비행사를 보낸 유일한 국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뒤처진 1960년대 기술로 앨런 셰퍼드의 첫 우주비행 이후 8년 만에 달 착륙을 이뤄낸 데는 옛 소련과의 경쟁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번에는 옛 소련을 대신한 중국과의 우주 경쟁이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1 미션을 통해 반세기 만에 달 복귀에 먼저 시동을 걸고 나선 만큼 다시 달을 밟는 우주비행사도 미국에서 나올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옛 소련보다 훨씬 늦은 1990년대 후반에야 우주 탐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중국의 추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은 2018년 달의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창어 4호를 착륙시킨 데 이어 지난해에는 화성에서 미국 이외에는 처음으로 로버 주룽을 가동했으며 올해는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을 완공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달기지 건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우주기술은 나사에는 여전히 한 발 뒤쳐져 있지만 맹추격을 받는 미국으로서는 옛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처럼 달 착륙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냉전 시대의 아폴로 계획과는 달리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약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우주국과 일본, 캐나다 그리고 호주 등 20여 개국의 참여를 유도하며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달에 공동으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가동될 우주정거장 텐궁을 다른 나라에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진영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어 미중 우주 경쟁은 진영 간 대결로 확대되며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2025년 반세기 만에 달 착륙에서 주목을 받을 착륙선은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여성과 유색인종 우주비행사가 남극 주변의 달 표면을 탐사하면서 입고 다닐 우주복도 민간업체가 개발 중입니다. 오리온 캡슐을 구성하는 크루 모듈은 로키디 마틴이 설계 제작했으며 유럽 우주국이 제공한 동력용 서비스 모듈은 유럽 기업인 에어버스가 만들었습니다. 우주 발사 시스템의 1단 로켓은 보잉이, 양옆의 고체 로켓 부스터는 노스롭 그러먼 등이 각각 참여하여 제작하는 등 민간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완제품을 납품하고 나사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여 발사하던 아폴로 프로그램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나사는 기술 개발 실패에 따른 위험 부담과 비용을 줄이고 민간 부분의 경쟁 체제를 활용하기 위해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우주비행사를 지구 저궤도의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낼 수단이 없어서 1인당 최대 8,600만 달러를 주고 러시아의 소유주 캡슐을 이용하던 시대에 종지부를 찍은 것도 나사 방침에 발빠르게 따라간 민간 기업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사와 계약을 맺고 개발한 펠컨 9 로켓이 크루 드래곤의 우주비행사를 싣고 국제 우주정거장을 오가기 시작하면서 민간업체 간 경쟁이 시작되고 민간 우주 시대도 사실상 막을 올렸습니다. 민간업체의 직접 참여는 아직 지구 저궤도에 그치고 있지만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계약 납품 형태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는 달과 그 너머 심우주까지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주선 충돌로 궤도 조정 실험이 이루어진 소행성 디모르포스가 두 가닥의 먼지 꼬리를 형성한 것이 허블 우주망원경에 포착되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허블 우주망원경이 최근 포착한 이미지에는 디모르포스에서 충돌 충격으로 뿜어져 나온 분출물이 약 1만 킬로미터에 걸쳐 긴 먼지 꼬리를 형성하고 끝부분에서 두 가닥으로 갈라진 현상이 잡혀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다트 우주선이 지구로부터 약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디모르포스와 충돌한 뒤 모두 18차례에 걸쳐 이 소행성을 관측해 왔는데 충돌 5일 후에서 10일 후 사이에 위쪽, 즉 북쪽으로 두 번째 꼬리가 형성된 것을 포착했습니다. 혜성이나 혜성과 비슷하게 물질을 분출하는 활성 소행성 Active Asteroid에서는 두 가닥 꼬리를 형성하는 것이 흔하지만 디모르포스에서 관측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충돌 충격으로 분출된 물질이 확산되었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희미해질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두 가닥 꼬리 형성은 예상 밖 현상이어서 과학자들이 이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이미지는 두 가닥 꼬리에 관한 최상의 자료를 제공하여 수개월에 걸친 분석을 통해 두 번째 꼬리가 형성된 과정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사가 공개한 이미지에서 다트 우주선은 10시 방향에서 소행성에 충돌했으며 먼지 꼬리는 2시와 3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소행성 방어 실험인 다트 우주선의 충돌로 디모르포스가 모체인 디디모스 소행성을 공전하는 주기는 11시간 55분에서 약 32분 단축된 것으로 초기 관측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상 망원경의 관측을 토대로 한 것으로 2024년 헤라 미션을 통해 우주선과 큐브셋을 두 행성에 다시 보내 충돌 결과를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는 현재 소행성 방어 전략 중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는 운동 충격체 활용법을 정교화하는 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한 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지표면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메탄을 대량 방출하는 슈퍼 배출원 50여 곳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 연구팀은 지난 7월 우주정거장에 새로 설치한 지구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미국 남서부 등에서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내뿜고 있는 슈퍼 배출원 50여 곳을 확인했습니다.
지구 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는 사막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반사된 빛의 파장을 분석하여 성분과 발생원을 확인하고 이런 먼지가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제작된 장치입니다. 420km 상공에서 90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장착된 지구 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는 수 킬로미터 넓이의 지표면을 관측할 수 있고 축구장 정도로 범위를 좁혀 관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를 제작 설계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연구팀은 메탄은 독특한 패턴으로 적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가 쉽게 감지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설치 후 지금까지 지구 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가 수집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여 메탄 슈퍼 배출원들을 확인했다면서 대부분이 유전이나 가스전 같은 화석연료 시설과 매립장 같은 폐기물 시설 그리고 농업 분야 시설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열을 저장하는 능력이 80배 이상 커서 적은 양으로도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와는 달리 메탄은 10여 년 만에 없어지기 때문에 배출량을 줄이면 빠르게 온난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메탄 연구자인 앤드루 소프 박사는 이번에 발견된 메탄 배출원 중 일부는 그 크기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것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투르크메니스탄 하자르의 석유가스 생산 시설에서 12개의 메탄가스 슈퍼 배출원을 발견했다면서 이곳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기둥 중 일부는 길이가 32km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곳에서 방출되는 메탄가스의 양은 시간당 5만 400kg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메탄가스 누출로 꼽히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알리소 캐니언 가스전 분출과 맞먹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구 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가 단기간 관측으로 50여 개의 메탄가스 슈퍼 배출원을 확인한 만큼 관측 범위와 횟수를 늘린다면 훨씬 더 많은 메탄가스 배출원을 찾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의 지구 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 연구 책임자 로버트 그린 박사는 지구 표면 광물 먼지 근원 조사 장치는 지구 조사를 계속하면서 이전엔 아무도 온실가스 배출원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한 곳을 관측하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메탄가스 기둥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달 복귀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핵심 축인 달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가 건설될 궤도의 안정성을 시험할 큐브셋 캡스톤이 발사한 지 거의 5개월 만에 목포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나사에 따르면 지난 22년 11월 13일 이 궤도에 진입한 캡스톤은 두 차례에 걸친 기동을 통해 목표 궤도를 정밀 조정하고 본격적인 궤도 개척 임무에 나섰습니다. 이는 우주비행사를 실어 나를 유인 캡슐 오리온이 달 궤도까지 무인비행을 다녀오는 아르테미스 1 임무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캡스톤이 개척할 직선에 가까운 헤일로 궤도라는 명칭이 붙은 새로운 궤도는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면과 수직으로 길쭉한 타원형을 그리는데 지구와 달의 중력을 이용하여 우주정거장이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하며 연료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방 크기의 캡스톤은 적어도 6개월 이상 달의 북극은 약 1,600km, 남극은 69,600km 떨어진 계란형 궤도를 6.5일마다 한 번씩 돌며 궤도의 안정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인류의 달 상주를 목표로 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서 게이트웨이는 달 표면에 건설될 상주 기지와 함께 중요한 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캡스톤은 직선에 가까운 헤일로 궤도를 비행하는 첫 비행체이자 달 주변에서 가동되는 첫 큐브셋 기록을 세웠습니다. 캡스톤은 게이트웨이 궤도 점검과 함께 달 주변에서 우주선이 지구 신호에 의존하지 않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법 소프트웨어 기술 시연도 하게 됩니다. 달 궤도를 도는 달 정찰 궤도선과 직접 교신하고 반도체 칩 크기의 원자시계를 활용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캡스톤 CAPSTONE는 지구 달 자율 위치 시스템 기술 운영 및 항법 실험 Cislunar Autonomous Positioning System Technology Operations and Navigation Experiment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머리글자를 조합한 것입니다. 지난 22년 6월 28일 뉴질랜드 마이아반도 제1발사장에서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에 실려 발사된 캡스톤은 달까지 오는 과정이 순조롭지 못해 나사는 물론 민간 개발사인 어드밴스드 스페이스 관계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발사뒤 연료 소모가 적은 4개월 코스에 달로 향하는 궤도에 올랐지만 통신 이상으로 지구와 교신이 끊겼다가 복구되고 추진 엔진의 밸브 이상으로 한 달여간 안전 모드로 비행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달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미국이 달 궤도 무인 비행 임무를 맡은 오리온 캡슐과 함께 발사한 큐브셋의 절반이 연락이 끊기거나 원래 계획했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2년 11월 16일 첫 발사에 성공한 우주발사 시스템 로켓에는 오리온 캡슐 이외에 다양한 과학 탐사와 기술 시연을 할 총 10대의 큐브셋이 실려 우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에서 분리된 후 4대가 교신이 아예 되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교신을 유지했습니다. 태양빛을 이용한 솔라세일로 소행성에 접근하는 임무를 맡은 지구 근접 소행성 스카우트와 요오드 추진체를 시험할 틴 마일스는 교신이 전혀 안 되었으며 달에 근접 비행하며 달 표면의 분광 및 온도 자료를 수집할 록히드 마틴의 루니르는 예상한 것보다 약한 신호만 수신되었습니다. 일본도 네 번째 달 착륙 국가를 꿈꾸며 탑재한 소형 달 착륙선 오모테나시도 교신 불안으로 달 착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신이 이루어진 6대 중 달 남극 주변의 얼음과 수소 분포를 탐사하는 임무를 맡은 루나 에치맵도 지난 11월 22일 달에 근접 비행하며 엔진을 분사해야 하는데 추진 시스템의 밸브 고착으로 추정되는 고장으로 인해 궤도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나사는 루나 에치맵의 다른 기능은 작동하고 있어서 앞으로 수개월 내에 추진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면 원래 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거나 달 궤도에서 벗어나 소행성의 수소를 확인하는 새로운 임무를 맡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스웨스트 연구소의 태양 입자 자기장 추적 큐브셋 CUSP 등 나머지 5대도 아직은 초기 단계라 임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천문학자 조너선 맥도웰은 서류가방 크기의 큐브셋은 제작 주체에 따라 기술 수준이 제각각이지만 이를 고려해도 이번 실패율이 약간 더 높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런 위성들의 아킬레스건은 통신인데 이번과 같은 심우주에서는 특히 더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배터리 문제도 실패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가 쏘아올린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이 애초 예정된 임무기간 6개월을 훌쩍 뛰어넘어 무려 8년을 버틴 끝에 마침내 수명을 다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인도 우주개발기구는 지난 4월 긴 이클립스, 즉 천체 간 가림 현상으로 인해 탐사선과 지상 간 교신이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우주개발기구는 이로 인해 탐사선은 연료가 바닥났고 동력을 발생시킬 만한 궤도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추진력 동력이 고갈된 것이 틀림없으며 탐사선은 수명의 마지막에 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9월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한 망갈리안은 애초 임무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연료가 자체적으로 확보되면서 임무를 계속 수행했습니다. 망갈리안은 화성궤도를 돌며 화성 표면을 촬영하고 대기 성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지구로 보냈습니다. 인도 우주개발기구는 망갈리안은 6개월 수명으로 설계되었으나 화성 궤도에 8년간 머물며 중요한 과학적 성과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이자 미국, 유럽연합,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도는 2014년 당시 화성 탐사선 발사 첫 시도에 궤도 진입까지 성공시킨 첫 번째 나라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무게 1.35톤의 소형차 크기인 망갈리안은 특히 초저비용 화성 탐사선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인도가 망갈리안을 발사하는 데 쓴 비용이 45억 루피, 우리 돈 780억 원밖에 되지 않아 미국 할리우드 우주과학 영화 그래비티 제작비인 1억 달러, 우리 돈 1,4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높은 경제성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망갈리안과 비슷한 시기에 발사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화성 탐사선 메이븐에는 모두 6억 7,100만 달러, 우리 돈 약 9,460억 원이 투입되는 등 다른 나라는 우주 탐사에 인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비용을 투입해 왔습니다. 앞서 인도는 2008년 달 탐사선 찬드리안 1호도 띄운 바 있습니다. 찬드리안 1호는 달 착륙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달 충돌 탐사기만으로 달 표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달에 물과 얼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인도의 우주과학기술을 과시했습니다.
인도는 2019년 7월 두 번째 무인 달 탐사선 찬드리안 2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찬드리안 2호는 성공적으로 달 궤도에 진입하였으나 궤도선에서 분리된 착륙선 비크람이 달 남극 부근에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교신이 끊어졌습니다. 인도는 현재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세 번째 무인 달 탐사선 프로젝트 찬드리안 3호 개발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옛 소련,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달 표면에 탐사기를 착륙시키려 한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22년 11월 22일 지상과의 통신이 두절된 초소형 탐사기 오모테나시의 달 착륙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모테나시는 지난 11월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1 미션의 우주 발사 시스템 로켓에 실려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로켓에서 분리된 이후 지상과 통신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탐사기의 한쪽 면에 있는 태양전지가 태양의 반대쪽을 향하고 있어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지상과 통신을 통한 궤도 수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당초 계획을 바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로 오모테나시를 달에 낙하시키려 했으나 시기를 놓쳐 포기해버렸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향후 오모테나시의 태양전지가 복구되면 통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달로 향하는 궤도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대를 뜻하는 일본어인 오모테나시의 크기는 가로 24cm, 세로 37cm, 높이 11cm이며 무게는 12.6kg입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탐사기의 또 다른 목적인 지구 자기권 밖에서의 방사선 환경 측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복구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모테나시와 함께 16일 발사된 일본의 탐사기 에클레우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에클레우스로 연료를 적게 쓰면서 달 뒷면에 효율적으로 도달하는 기술을 시험합니다. 중국 우주발사체 창정 52호 잔해물이 22년 11월 4일 태평양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오후 7시 1분경 남아메리카 서쪽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잔해물이 최종 추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창정 52호는 우주정거장에 모듈 등을 운송하기 위해 개발된 무게 837톤에 이르는 대형 우주발사체입니다. 이 발사체는 지난 10월 31일 중국의 우주정거장 모듈인 멍텐을 싣고 하이난성 원창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우주위험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은 이날 오전 8시 분석을 통해 잔해물이 국내에 추락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실제 추락 시간보다 11시간이나 앞서서 예측하여 선제적이고 정밀한 예측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독자 우주정거장 텐궁을 만들 목적으로 자국에서 가장 큰 발사체인 창정 52호를 이용하여 정거장 건설에 필요한 거대 모듈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창정 52호는 상단부가 워낙 크게 만들어져서 발사 때마다 잔해가 대기에서 전소되지 못한 채 지구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난 22년 7월 31일에도 창정 52호 로켓 잔해가 인도양 상공으로 진입하여 필리핀 남서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2020년 5월 창정 52호의 첫 시험 발사 이후에는 잔해물의 일부 파편이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마을에 떨어져 건물이 파손되었고 지난해에는 발사체 잔해 일부가 인도양에 낙하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를 위한 오리온 우주선 3대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미국 항공우주기업 로키드마틴사가 밝혔습니다. 로키드마틴은 22년 10월 20일 발표문에서 나사가 주문한 오리온 우주선 3대는 아르테미스5에서 아르테미스8 임무를 위한 것이라며 3대의 가격은 19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조 8,7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50여 년 만에 다시 달 표면에 인간을 내려놓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주문으로 로키드마틴이 생산하는 오리온 우주선은 총 8대로 늘어났습니다. 2024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궤도를 돌아 지구로 귀환할 아르테미스2에 사용될 오리온 우주선은 현재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조립되고 있습니다. 나사는 앞서 2019년 로키드마틴과
오리온 생산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아르테미스 3, 4, 5에 사용될 오리온 우주선 3대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3는 2025년 4명을 태우고 비행에 나서서 여성 우주비행사 2명을 달 남극에 착륙시킨 뒤 일주일간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록히드 마틴은 아르테미스 3에서 5용 오리온 우주선 제작 비용은 설계와 개발 단계보다 50% 절감되었고 아르테미스 5에서 아르테미스 8용까지는 추가로 30% 더 줄어들 것이라면서 나사는 계약상 앞으로 6대의 오리온 우주선을 더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우주정거장 태궁에서 원숭이 번식 실험을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간의 우주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우주공간에서 인간의 번식 가능 여부가 관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간과 많은 유사점을 지닌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주정거장 텐궁은 핵심 모듈 테너를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실험실 모듈 원텐과 멍텐을 결합하는 T자형 구조입니다. 원텐에서는 주로 생명과학 실험이 진행됩니다. 지난 2022년 11월 1일 멍텐이 텐허와 도킹에 성공하면서 중국의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은 연말까지 화물 우주선 텐저우 5호와 유인 우주선 선저우 15호를 발사하여 올해 안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과학원의 장루 연구원은 현재 실험실 모듈 공간은 해조류, 물고기, 달팽이 등 작은 생물에 대한 실험만 진행할 수 있는 크기이지만 확장과 변형이 가능하다면서 작은 생물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후 지와 마카크 원숭이를 대상으로 그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심지어 어떻게 번식하는지에 대한 실험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험은 미세 중력과 다른 우주 환경에서 유기체의 적응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우주비행사들이 우주에서 진행한 줄기세포 실험을 이끈 칭화대 의대 커쿠이 키 교수는 우주에서 생명과학 실험의 어려움은 실험 동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주비행사들은 실험 동물을 먹여야 하고 배설물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많은 나라가 달이나 화성 궤도에서 장기 정착을 계획하는 가운데 이런 실험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냉전 시절 구소련은 18일간의 우주 비행 동안 쥐 몇 마리가 신체적 도전을 극복하고 교미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그중 일부는 임신의 징후를 보였으나 지구로 귀환 후 새끼를 낳은 쥐는 없었습니다. 지상에서 진행된 일부 실험에서는 중력이 없으면 생식기가 손상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험 대상 동물의 성적 호르몬 수치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나사가 우주정거장에서 진행한 실험에서는 중력의 변화와 방사선은 인간의 정자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원숭이들이 우주에서 실험에 협조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상하이의 한 원숭이 실험 과학자는 지적했습니다. 이 과학자는 원숭이들이 공포에 질릴 경우 장난감과 음악 등을 이용하여 달랠 수 있지만 비좁은 우주 공간에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행선에 태우는 것 자체가 원숭이들을 겁에 질리게 하여 생식 능력 저하와 섭씨 거부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